파이원도 출출할때는 언제나 스니커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개막전부터 여기가 후끈합니다. 자, 토너먼트 1라운드 1차 경기를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선 1부 경기에서 서지훈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2대0으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홍진호 선수가 이제 토너먼트 4강에 진출하는데 성공을 했고 서지훈 선수는 2라운드로 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라운드 내내 여유 있는 모습이 과거 최강이었던 폭풍적인 홍진호 자신의 면모를 되찾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2005년도에는 또 이제 박성준, 박태민에 이어서 예, 이제 홍진호 선수 오랜 수건이었던 홍진호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 예, 그것을 풀 수 있을 만한 예, 전주곡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올해 들어서 2005년 들어서 첫 번째 본격적인 레이스인데 홍진호 선수는 가속이 붙는 반면에 서지훈 선수는 멈칫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연한 거죠. 그래요. 멈칫이 아니라 이제는 2라운드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에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하지만 뭐 아직 끝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2라운드에서 좋은 성적 과연 또 서지훈 선수를 누가 지명을 할지 그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이훈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석에 앉아 있는 두 선수를 화면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최고의 별들이 스니커즈와 만났다. 출출할 때는 언제나 스니커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네. 두 번째 경기를 치를 두 명의 선수. 현재 테란 이윤열. 예, 이윤열 선수는 이런 식의 올스타 리그에서 정말 강하죠. 네.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스타대에서도 역시 이제 어떤 연승을 하는 네, 그런 면모를 좀 보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경기가 많을수록 강해지는 이윤열 선수. 자, 이제 경기의 시작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수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적을 이어서 현재 시작하는 여러가지 이윤열 선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윤열 선수 현재적인 기질의 시작 오늘 과연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이윤열 선수의 막상 들었을 때 손색 없는 선수를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정석. 정말 맞추는 손색이 없죠. 예, 예. 상대 전적 살펴봐도 이윤열 선수가 조금 비슷하지는 못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예, 박정석 선수 최근 경기 컨디션 또한 역시 박정석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할 만한 경기력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에드게임 내에서도 뭐 테란전은 약간 비슷하지긴 합니다만 타중적선은 일단 괜찮거든요. 네. 최근에는 뭐 이윤열 선수와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멋진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 펼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박정석 선수, 이윤열 선수, 이윤열과 박정석을 화면에서 만나봤습니다. 달콤한 한 달간의 슈팅. 자, 이제 달려볼까? 예, 스토브 리그의 끝, 그리고 새로 출발 알리는 기록도 되겠습니다. 자, 과연, 앞선 경기에서 출발하지 못한 선수가 있는 반면에 박정석 선수 출발을 달려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참 인연이 많은데 그 인연에서 박정석 선수가 왠지 모르게 좀 피해자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은 그 최근에 있었던 예.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대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윤열 선수가 완벽하게 박정석 선수를 KO 시키면서 예. 예, 한 단계 더 앞으로 진출했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죠. 예, 자, 박정석 선수. 이제 과연 이윤열 선수에게 좀 약하다는 이미지가 살짝 많은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미지를 깰 수 있을지 오늘 첫 신호탄을 터뜨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전장입니다. 레이더스부터 만나보시죠. 예, 레이더스에서 이제 스포츠대 테란전 경기.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예, 일반적인 패턴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매치업도 많지도 않았고, 예, 일단은,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프로토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보였을 뿐 아니라 빠른 캐리어를 통해 지형을 이용한 공격, 예, 이런 것도 확실히 드러났었어요. 테란도 또 전형적인 원팩 더블 커맨드인 척 하면서 드랍팁을 동반한 앞치고 뒤치고 그러면서 또 언덕 위에 어느샌가 자리 잡고 이런 플레이들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난전이 예상되는 맵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이윤열 선수가 박정석 선수, 예. 멀티플레이에 관해서는 뭐 각종 중에 최고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정신없는 난전 한번 예상해 봅니다. 난전. 아, 레이더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의 진행 방식을 좀 여러분께 참고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을 포함해서 5주간 1라운드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5주간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성적을 종합해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는데
1라운드 토너먼트 8강, 2라운드 토너먼트 8강. 1라운드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한 선수가 5위부터 6위까지 차지한 선수를 차례차례 1위부터 지명을 하면서 그것으로 2라운드 대진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입니다. 너무 강한 것들이 맞붙으면 이제 부러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라운드 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2라운드에서는 어떤 경기 결과가 빚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아직 조인이 안 되어 있는 이윤열 선수가 이제 경기 준비를 막 마친 것 같습니다. 네. MBC 게임에서의 최근 성적은 이윤열 선수가 박정석 선수보다 좀 앞섭니다. 네. 예. 5차 당신은 골프왕배 MBC 게임 스타리그 준우승 차지한 것이 바로 이윤열 선수고, 반면에 박정석 선수는 이제 막 메이저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KTKTF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합 3위를 기록한 것이 이윤열 선수, 그리고 4위를 기록한 것이 박정석 선수입니다.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데, 2005년 첫 메이저 대회, 예, 스니커즈 백 올스타 리그에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자, 본격적인 6차 시즌의 시작에 앞서서 첫 신호탄이 될 오늘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두 선수의 맞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1라운드 1세트 시작합니다. 언제나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 박정석 선수. 자, 이제 바쁘면 바쁠수록 강해지는 이윤열 선수, 바빠지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오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또한 약 5주간의 휴식기간, 이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휴식기간 자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정석 선수, 바빠질 게 많죠. 박정석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첫 번째 세트 레이더 선수에서 시작합니다. 보시죠.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이윤열 선수입니다. 뒤쪽에 두시가 잡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인사를 드립니다. 6시입니다. 헝그리라는 단어가 이제 보이는데, 그 요즘 뭐 이윤열 선수도 그렇습니다. 박정석 선수 많이 이 승리에 대해서 배가 없죠? 특히나 MBC 게임에서 그렇죠. 네. 근데 뭐 두 선수 이제 요즘 최근 리그 진출 현황을 보면은 양대 방송사 메이저리그에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게다가 온게임 내 스타리그 같은 경우는 같은 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선수 간의 대결 여러모로 참 의미가 많고 기대가 되는 매첩입니다. 맞대결 시작. 오늘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함께하고 있습니다. 1등 공신 윤열, 이윤열님 강림하죠. 저는 기억되네요. 많은 그 팬 여러분들도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취업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응원을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토요일입니다. 네, 취업 풀개에도 이제 스토브리그 기간을 함께 근데 네, 오면서 뭔가 많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달간 쓸 취업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딱 치고. 자, 크로브가 먼저 들어오는데, 일단 배럭스의 크로브를 쳐 막습니다.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 최근 전적 좋죠? 결승 진출, 3위. 네, 언제나 뭐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윤열 선수 말이죠. 게다가 이제 뭐, 이 레이더 설트 2가 약간 변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뒷길 지형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뒷길 지형을 이용을 했을 때, 미네랄 확산기지 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났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테란이 만약에 드라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면 공략할 만한 공간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네. 무빙샷! 프로브와 지금 SCV의 신경전이 대단했어요. 프로브가 무빙샷 하니까 SCV도 사거리도 여민! 이렇게 무빙샷 제대로 했습니다. 쭉 미끄러지면서 계속 공격하니까 프로브가 순간 위축이 됐죠. 네. 사거리는 그렇지만 체력은 좋기 때문에 체력 믿고 달려드는 거군요. 시끄럼됐으면 무빙샷 사정거리라는 것은 사실은 쏘는 그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 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STV는 정말 0입니다. 네. 없어요. 바짝 붙여야만 때릴 수 있거든요.
딜럿이나 이런 유닛들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때릴 수 있는데 반해서 특히나 울트라리스크 같은 경우는 머리 뒤에 있는 메딕도 막 때립니다. 예. 정말의 길이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SCV는 상당히 짧아요. 네. 아, 저는 본진은 태커리를 올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네. 혹시라도 포구가, 자신의 앞마당 위쪽 언덕 쪽에다가 뭐 게이트라든가 이런 걸, 그 놀래건물을 지었을까봐 SCV로 풍부하게 정찰도 했고 말입니다. 네. 네. 이윤열 선수도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연습을 참 많이 했다라는 기분도 느끼긴 하네요. 그리고 뒤쪽까지 돌아가죠. 머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뒤쪽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다가 몰래 건물할 가능성도 아마도 높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볼터리 이윤열. 볼터로 상대방을 위축시키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확장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베이스 있고 한번 방어한 다음에 물량으로 밀어치겠다라는 게 지금 이윤열 선수의 판단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공중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박성구 선수가 여기서 뭐 리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최근 하는 말은 또 이제 리버 대놓고 활용해도 할 만하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리버의 의미는 몰래 다크 템플러 드랍처럼 걸리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비를 하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경기가 확 기울어져 버리는 예, 그런 유닛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선수들이 여유를 갖고 또 이제 리버의 컨트롤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는 예, 대놓고 써도 할 만하다. 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 모두 보세요. 예, 앞마당 쪽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늦은 리버를 쓰는 경우도 참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리버도 좀, 리버를 운영하는데도 프로토스의 어떤 마인드가 약간 조금씩, 예,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멋있는 척 하나 해서 리서치가 열심히 부지런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 박정석 선수, 그 상태, 로봇 터치 완성되어 있는 박정석 선수, 그 다음 건물이 아직까지 올라가자, 아, 지금 뭐가 워프센스가 풀리는데요. 자, 모두 멋있게 두 개가 돌아오십니다. 벌처에 대한 어플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벌처로 아싸 퓨즈부터 한다. 아, 로봇 퓨즈. 예. 이건 진짜 드러내놓고 리버입니다. 왜냐? 히더, 아. 드라곤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주는 모습을 아예 보시지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는 건가요? 엔지니어링 베이가 뛰어지고 있습니다. 자, 셔틀이 먼저 쓱 다가옵니다. 예, 이걸로 타이밍 뺏고 셔틀은 돌아가서 리버 실어서 다시 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공격하고 예. 있다. 셔틀, 정찰용 셔틀. 지금 당장은 리버가 있을 수가 없는 타이밍이고. 예, 예. 가서 보고. 예. 이거 진짜, 예, 완전. 나 리버야 광고하는 거거든요. 네. 위에 있던 지금 타지도 않은 상태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상대방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찌를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옵저버처럼 네, 셔틀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미쳐냅니다 박정석 선수. 예. 네. 네. 언제나 뭐 리버 활용에 있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야, 아, 야, 아, 예. 속에서 자, 살짝 빨리. 아, 좋아요. 야, 진짜. 와. 야, 와. 야, 이야, 이거를 한 기도 지금 잃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일단 사이더 마인만 발동시키고 동계 드래프트 일정해서 잡아내는 이런 식의 플레이 말입니다. 야, 데미지를 거의 안 입었어. 아예 안 입었다고 예.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 예. 옵저버 셔틀이네요. 그렇죠. 셔틀이 없었으면 최소한 드라곤 2로 지났을 만한 벌처의 규모와 컨트롤이었어요. 예. 실드만 좀 깎인드래프트입니다. 야, 내려서 피웠다 하면서 사이더 마인드 반응만 시켜놓고 빠지고 앞라인포에 맞으면서 약간 좀 빨리다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대로 내리 위치에서 어쨌든 SCV를 타격 둘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타격을 시작을 해서 킬 잡아줬다 한 6개 정도 잡아줬는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끝은 어딥니까 도대체. 예. 예전에 그 리버 사용하기 전에 저렇게 벌써 난처하면은 막 예. 입구 다 뚫리고 프로포 딱 뚫리면서 프로포스 순간 암울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셔틀 드라곤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컨트롤하면 안 돼요. 옵저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놀랄 따름입니다. 예. 리버도 또 대놓고 컨트롤하는 모습이 예 아주 좋았고 네. 이윤열 선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플레이를 예 이윤열 선수는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리버에 한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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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가 예. 자 일단은 먼저 타격에서 셔틀의 활동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네, SCV가 타격만 받을 만한 공간도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진에서 탱크 묶어놓고 말이죠. 아 이건 위험해! 이건 위험할 수에 몰려있는데요! 그리고 내 리버 리버라!
아까 그래도 아크라이드4에 맞은 것이 HP가 좀 딱히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리버 에너지가 HP와 쉴드가 풀이었으면 가득한 상태였으면 지금 한 번은 쐈어요. 한 번 쏴고 쏘고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쐈으면 말이죠. 예, 정말 대박이 한번 터지면서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가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뻔했는데 박정석 선수는 지금 저 리버가 잃은 것으로 인해 리버를 잃은 것으로 인해 이게 언제 위험한 타이밍이 생길지 몰라요. 테란이 진출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의 견제가 계속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윤열 선수의 멀티 타이밍도 괜찮았고 어쨌든 리버의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그 리버를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이윤열 선수가 불리할 게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리버입니다. 앞마당도 가져갔고 또 탱크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일단 드래프에 의한 견제는 허무할 수 있는데 변수는 이거죠. 만약에 이것마저도 허무하게 아까처럼 갇혀버리게 되면 말입니다. 테란이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테란의 한방러쉬를 프로토스 입장에서 막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자, 과연 박정선 선수의 차트를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여기서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탱크를 없애주거나 SCV를 잡아주든가. 예. SCV를 잡아주거나 탱크를 잡아주게 되면 팩토리 늘어나는 타이밍이 좀 늦춰지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그만큼 더 여유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아가 질러줍니다. 질러줍니다. 타고 있어요. 질러줍니다. 내리고 두 번 뛰어서 먼저 내리고 이거. 자, 이거. 이보다 더 잘 싸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윤열 선수가 패턴이 증가시키는 타이밍이 들어가서 지금 리버가 이런 활약을 해줬거든요. 만약에 활약을 안 해줬으면은 지금 팩토리가 두 개가 거쳐져도 더 커질 수 있었고 또 유닛 생산이 꾸준하게 돼도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리버가 활약을 함으로써 그런 타이밍이 없어져 버렸고 프로토스는 앞마당에서 먹은 자원을 바탕으로 게이트를 일고 바로까지 할 시간을 벌었죠. 그렇죠. 예. 아, 이윤열 선수 두 번째 리버가 대박이네요. 네, 확실히 대박이네요. SCV 언뜻 딱 봐도 한 10대 이상 잡은 거 없고 탱크도 뭐 딱 눈에 보이는 것만 3대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면 이제 진출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전하기도 좀 버거운 그런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린 이윤열 선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마 아쉽다가 있는 상태! 이윤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잘 맞고 난 이후밖에 없습니다. 네, 먼저 용기 있게 치고 나가기가 참 힘들어졌을 만큼 약간 제 체지가 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직 안 잡혔어요. 안 잡혔습니다. 야, 그리고 서프라이즈 포즈로 동시에 파괴치기 위한 덕플레이 보세요. 날아가나요? 서프라이즈 포 서프라이즈 포 한가운데. 예, 그러니까 저런 경우엔 타겟팅을 어떻게 한 거냐, 왼쪽 아래에 있는 서프라이즈 포를 타겟팅을 한 겁니다. 예. 그 사이에 병력이 늘어나고 있는 박정석 선수. 네. 야, 이건 이제 체라 한방 벗어서 서프라이즈 포 동시에 뭐 세 개 파괴시키고 이랬으면 대박이었죠. 자, 옵저버가 보고 있는 앞바닥까지 다 보고 있는 상태다. 이윤혁 선수. 자, 과연! 앞마당에서 경력을 맞아져 있는 것보다 그렇게 어떠 뒤에서 대처하는 게 낫다라는 윤열 선수의 판단. 터트를 하고 있죠. 박정석 선수가 터트에서 지금 리버를 내리고 딜러 넷을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 플레이는 일단 두 번째 워치 내가 빠르니까 소모전하겠다는 거예요. 탱크 싹 잡아먹고 네가 버틸만한, 그러니까 다리 뻗을만한 공간을 안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가죠. 자, 이제 미드라마 찾아옵니다. 박정석 선수 일단은 75도 치는 타이밍이 또 너무 반응이 진짜 빠르니까 순간 멈추셨고 이거는 너무 클릴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4딜러 셔틀이 9위에서 이렇게 딱 드랍하면서 파고들었으면은 이 저 병력 규모로 상대방의 탱크 싹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타깃은 제 빅플리피코까지 이미 올라가죠. 박정석 선수 프로토스는 일단 박정석 선수는 센서 쪽에서 대치를 하면서 나오는 병력만 이렇게 커트를 해주고 나오는 병력에 대한 압박감을 유지한 다음에
캐리어가 뭐 동시에 3개라든가 이렇게 떴을 때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네요. 괜히 무리하게 들어가서 병력 다 잡혀버리면은 미운 열이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물량이 정말 미스테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병력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나온다라는 모션이 보일 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공격 타이밍은 캐리어로서 가져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버로 데미지를 줬을 때 승리하는 예, 최고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예, 리버로 딱 데미지를 줬을 때 이후에는 딱 박정석 선수가 셔틀에서 이제 리버를 내리고 질러냈을 때 그 시점에 예. 파고드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평소 때보다 많지 않은 물량을 모두 다 잡아먹는 거. 예, 그게 최고의 스토리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예, 예, 특히로 돌아가는 병력이 있었죠. 지금 박정석 선수의 미팅이요. 그런데 막아놨어요. 파일런으로요. 예, 파일런으로 막아놓으면서 벌써의 난입을 애초에 좀 막아보고자 하는 이 박정석 선수의 노력 괜찮습니다. 아, 전혀 견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박정석 선수. 네. 아질러 셔틀이 공중 출사하면서부터 이윤여 선수에게 한숨 돌릴만한 시기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이윤여 선수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스테이지 모드! 이거 늦어요. 박정석 선수. 네. 언덕 위에서 대기를 하거나 어쨌든 캐리어가 두 정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을 좀 벌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자, 좁은 지어로 뛰어내려오고 있는 딜런스와 드래곤 그리고 뒤쪽을 맞다 치는데 탱크 투자가 꽤나 많고 여기서 원래는 프로토스가 완승을 거둬야 되는데 예 완승은 아니거든요. 예, 게이트 투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캐리어 스타게이트 3개를 동시에 짓느라고 게이트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이 스타게이트 쪽에다가 자원을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박성석 선수의 비상 유닛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겁니다. 자, 셔틀이 오른데요. 셔틀에서 딜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석 선수는 최종 체크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막아주면 돼요. 완전히 물리쳐서 상대방 앞바닥까지 밀어버리는 성과를 지상들이 거둬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죠. 막았습니다. 네. 예, 막았어요. 분명히 이윤열 선수도 스캔 두 개가 있으니까 네. 네,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의 캐리어 테크를 알았고 그리고 앞마당 속에 투아머리를 쥐면서 골리앗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박정석 선수가 캐리어를 어느 정도 생산한 상태에서 뭐 지상군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이윤열 선수가 지상군과 캐리어가 함께 동반된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약간 좀 힘들어요. 그래요. 골리앗이 터트를 다 리본 내렸고 걸어갑니다. 뒤쪽에 시즈모도 폭을 맞으면서 사거리 벗어나나요 혹시? 벗어났는데 단지 세안선수 저기서 파고들고 있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예, 박정석 선수의 생각은 뭐냐? 지금 이대로 소모전만 하면 내가 이긴다요. 멀티 더 빨리 가져갔고 최종 테크트리 확보해서 캐리어까지 띄우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끼리 소모전하게 되면은 박정석 선수 질레야 질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센터 교전에서 이윤열 선수가 잃었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가 탱크를 다 잃었다라는 겁니다. 탱크를 다 잃었기 때문에 드래곤, 온리 드래곤 더 소수 병력의 센터를 또 뺏길 수밖에 없고요. 아, 탱크를 볶아내고 있는 이 박정석 선수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탱크는 상대가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메카닉스 내 직돌 역할을 하는 그런 유닛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빠져버리면 골리앗만 뭐 많으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조합된 병력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야, 지형을 활용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 골리앗이 없습니다. 1력 스페이스입니다. 예, 골리앗 보면은 드래곤 많이 생산해서 지금 커맨드에서 집중상을 하고 있었죠. 커맨드에서 아직 집중상 집중하고 있는 유닛 선수입니다. 예. 자, 박정석 그리고 점유실 즐거운 야마나시고 진짜 시작합니다. 병력의 골리앗 비중이 많아지면 프로토스 크로스 지상군 비중 높여가지고 밀어붙이면 예. 됩니다. 조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밀어붙이나 일단번호 지나가다가 뛰어나가면서 밀어붙이지 않다는 박정석. 이런 박정석 선수의 모든 어떤 공격 패턴들 그리고 모든 이득들이 다름 아니라 리버 견제에 의해서 비롯된 겁니다. 자, 파고들면서 탱크 쪽으로 탱크를 이거 진짜 괴롭죠. 양쪽으로 접근해서는 예. 이쪽에서 지상군이 변화되고 있는 박정석 선수. 여기서 박정석 선수가 병력을 다 잃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상대방의 병력 규모 예, 줄이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시간이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지금 멀티 하나 정도는 더 선택해주는 예. 대놓고 20초까지 갑니다. 아주 갑작이네요. 자, 멀티 하나 선택하는 것까진 좋은데 멀티 하면서 캐리어 비중을 좀 더 높이느라 지상군에 구멍이 생긴다 이러면 또 곤란하고 예. 지상군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 것이 지금 박정석 선수 처한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캐리어는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에 나오는 병력이라든가 볼트 속에 있는 성파일이고 이런 것들 착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상군 위주와 캐리어 위주 어느 정도 맞춰서 네, 한번 들어가면은 그 힘들겠네요. 지금 이윤열 선수 어쨌든 계속해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네네. 동시 다발적인 어떤 박정석 선수의 공격들을 말이죠. 네. 자 캐리어가 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캐리어가 여섯 대 정도인 것 같은데 여섯 대 정도는 이제는 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뭐 네. 하나 찍기만 하면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수적된 질럿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상군이 꽤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멀티 상황 나쁘지 않고 말입니다. 자, 추가만 추가적 우리 박성석 선수 자, 도시 아, 뒤쪽에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뒤쪽에 이미 원천 봉쇄 해놨습니다. 이렇게 캐리어는 무조건을 잡았다 싶으면 예, 지상군 유지를 조금 더 예, 규모 있게 해주면서 들이 닥치거나 멀티를 하나 더하거나 해도 괜찮죠. 예. 네, 3분 20분까지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캐리어로 들락날락 견제해주고 있는 박성석 이훈자 선수는 막아내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버라든가 이런 경제를 통해서 본 이득을 우직하게 물량으로만 환산해서 밀어붙이는 박정석 스타일이 아니라 예. 굉장히 유연하게 타게이트를 빠른 시간 안에 올리면서 조합을 꾀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박정석 선수가 레이더 선수 수비에서 이윤열 선수를 거의 포로로 몰고 가서 KO 직전으로 만든 예. 그런 그 점들이 아주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자, 진영도 감싸듯 고위한 들어올리는 박정석 예. 선수는 계속 캐리어를 늘어나고 현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때는 무언가 이윤열 선수의 어떤 그 분위기 흔들려서 박정석 선수가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면은 프로리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박정석 선수의 바로 이 모습을 보자니까 뭔가 좀 많이 달라진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대놓고 리버에다가 자 그리고 지상군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 쪽에 네. 캐리어랑 열심히 싸우느라고 골리앗 생산해 놓으면 지상군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또 지상 쪽을 막기가 힘들어지고 자 이중고예요. 이중고 야 캐리어에 충분히 견제는 견제대로 하면서 뭐 나오는 탱크 속속들이 잡아주면서 지상군 유지를 또 어느 정도 지키고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캐리어와 지상군이 합쳐지면서 안마랑 둘이 다 네. 끝입니다. 예. 이것은, 이번 공격은 이윤여 선수가 정말 못 먹을 것 같네요. 예. 예. 아, 지상군과 캐리어가 이제, 예. 캐리어는 탱크만 그렇죠. 찍어서 잡아주고, 탱크만 잡아주면 지상군은 프로토스 유지입니다. 뭐 유닛도 많고 말이죠. 탱크 잡아주고 골리앗과 볼터는 그냥, 예, 질러 드래그로 뛰어 맞춰서 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 탱크만 잡초 뽑고 뽑아내듯이 골라내고 있는 박정석! 박정석 선수 그러면서 계속 타게이트 돌아가고요. 지상군 순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 이윤열 선수 승기 예 정말 5기로 버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지상군 이동하기 힘든 경로를 캐리어가 왔다 갔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부터 계속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열 선수가 뭐 미네랄 확장기를 가져가는 타이밍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유닛들은 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지는 않았어요. 예, 자, 지상군 상대도 그래도 지금 싸우는 거는 이은영 선수가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예. 지상군이 지상군 몰라도 캐리어 최종 테크 예, 캐리어가 예.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전투의 마지막을 알리는 자, 이 전쟁의 마지막을 알리는 전투 같네요. 예. 자, 골리앗 붙잡고 예, 예. 예. 이은영 선수 1세트 진지선 박정석 선수 수월하게 일단은 1세트 경기를 바꾼 것으로 만들어낸다. 경기시간 25분 28초 박정석 1세트 승리. 박정석 선수 대놓고 리버에 뭔가 자신감이 완전히 지금 뭐 완전 충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예, 괜찮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박정석 선수의 자신의 예상 밖의 컨트롤과 예, 여유 있는 플레이에 네. 좀 경기가 흔히 말하는 좀 말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옵션도 없는데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안 됐는데 셔틀과 드라군을 컨트롤해서 스파이더마인 반응시키고 잡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공격을 정말 무위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리버 예, 난입해서 SCB 딱딱 잡아주는 예, 이런 컨트롤이 아주 빛이 났고 또 리버 한번 잡혀서 순간 또 이윤열 선수가 방심한 틈을 타 예, 두 번째 리버까지 난입
거기서 데미지를 많이 입힌 덕분에 박정석 선수는 경기 운영을 수월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한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그것 외에는 완벽히 박정석 선수의 스토리대로 흘러갔습니다. 네. 예,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자, 박정석 선수 1세트 이윤열 선수에게 그동안 어떤 그 한풀이를 하기라도 하듯이 신들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윤열, 하지만 상대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윤열 선수 과연 2세트에서 10대 물러설까요? 자, 2세트는 잠시 후 이어집니다.